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 살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 of Hope 제공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메트로폴리탄 연합감리교회에서 기독교 신앙과 역사에 관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교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역사 배움터 컨퍼런스는 청교도가 미국에 끼친 영향을 역사적 관점에서 알아보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김진우 목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교회 공동체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한인교회 공동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고 또 제시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리더들과 나누다가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는데, 우리 특별히 이길주 권사님이 미국 역사 또 신앙이란 주제로 이렇게 배움터를 열어주셔서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흘간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기독교 신앙과 북미 식민지 건설, 미 합중국의 형성, 미국의 팽창, 미국의 세계화라는 네 가지 주제로 열렸습니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이길주 교수는 청교도의 사상과 정신이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청교도 사상과 정신이 비록 청교도라는 조직된 종교는 사라졌을지언정 그것이 남아서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과 동력과 비전으로 지금도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길주 교수는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 사회를 성공시킨 원인은 교회에 있다고 말하며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청교도 이주 4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청교도가 미국에 끼친 영향을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청교도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단비TV 뉴스 김동성입니다. 오는 11월 16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기념하여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가 열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는 미 전역의 목사님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열리는 이번 부흥회는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청교도 400주년 기념 온라인 부흥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줌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회복과 생명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다음 세대의 비전과 직업 등에 관해 강의합니다. 문의는 낮은 울타리 미주본부 6463004790으로 하시면 됩니다.